자, 2차 부동식이라고 했으니까 2차 식이 여러분 앞에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는 식이 있고, 자, 이 친구하고 0하고의 관계에서 얘가 크다, 같다, 작다라는 부등호가 당연히 사용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좌변은 2차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변에 있는 이 친구는 뭐라고 보면 되겠어? x축이라고 보면 되겠지. 항상 여러분 앞에 0이 있으면 얘는 뭐라고 보는 거니? x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자, x축이 이렇게 있고 여기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줄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인수분해 해보시면 2라고 뭐가 되겠어? 2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 그치? 자, 여기가 만약에 크다라고 얘기를 했어. 이렇게 크다라고 얘기하면 x축은 바로 얘거든. 이 친구는 얘야. 근데 커야 된대. 커야 된다라면 당연히 어디 있다는 얘기야? 위에 있다는 얘기니까 이만큼, 그 다음에 이만큼이 뭐가 되겠어? 내가 찾는 그런 값이 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같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부분이 뭐가 되면 됩니까? 이렇게 색칠되면 되겠죠. 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작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아랫부분이 바로 뭐가 되겠어? x축하고 관계해서 아래쪽에 있으니까 작다라고 우리가 뭐할수 있어? 얘기할 수가 있겠네. 그치? 그래서 2차 부동식은 결론적으로 x축하고 만나는 이두 점, x축하고 만나는 이두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지, 얘들아? 근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이 근의 위치에 따라서 크냐, 같냐, 작냐라는 걸 물어봤을 때 당연히 크다라고 물어보면 최고차항이 양수인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이두 근을 중심으로 해서 그두 근에 뭐가 되겠어? 바깥쪽에 있는 부분이 내가 찾는 부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x라는 친구는 1보다 작거나 x라는 친구는 2보다 크다라는 이러한 답을 우리는 뭐할수 있어? 얻어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약에 이차 함수가 0보다 만약에 작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x축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이 되겠지. 그러면 x라는 친구는 1하고 2 어디 있어야 돼?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오늘 개념의 다예요. 이게 개념의 다고요. 그럼 우리가 매번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냐? 그러기는 싫다는 얘기야. 그러기는 싫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fx가 0보다 크다, fx가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이거와 이거의 답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다면 fx가 양수 기준으로 해서 양수 기준으로 해서 x축보다 크다라는 건 항상 바깥쪽에 있는 거야. 바깥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뭐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 그러면 x는 작은 거보다는 작고 x가 큰 거보다는 뭐 해야 돼? 커야 된다. 이렇게 답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큰, 큰, 작, 작 이렇게 이 단어 하나 여러분들이 조금 외워주시면 좋겠네. 그 다음에 fx가 0보다 작다라는 건 아래쪽을 말하는 거고 알파하고 베타 어디 있으면 되겠어? x가 사이에 있으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크다는 큰, 큰, 작, 작, 작다는 두근해 뭐 사이값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 이퀄이 만약에 여기에 뭐 들어간다면 여기에도 이퀄이 들어가 주시면 되고 이퀄이 빠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2차 부등식의 전체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있어요. 뭐 있냐면 여기 fx가 있고 여기 gx가 있을 수도 있겠지. 무슨 말이냐면 얘가 0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방정식에 했던 얘기야. 0이 있을 수도 있고 k라는 상수가 있을 수도 있고 1차 식이 있을 수도 있고, 뭐가 있을 수도 있어? 2차 식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 이런 것들의 관계는, 당연히, 얘네들을 뭐 해가지고, 넘겨가지고, 여러분이 뭐 하셔야 돼? 계산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2차 이퀄 뭘로? 0으로 만들어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뭐 0이 있든 K가 있든 1차가 있든 2차가 있든
0은 뭐 상관없고 나머지 것들은 다 이렇게 이항을 시키면 2차 이퀄 0꼴로 알겠지? 우리가 방정식을 깼던 것처럼 부등식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이런 관계를 여러분이 뭐 하시면 된다? 따지면 된다는 얘기고 여기 2차가 뭐가 되면 좋을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가 되면 당연히 좋겠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음수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친구를 그대로 일로 모아면 되겠어? 가지고 와서 최고차항이 양수 기준으로 모아면 돼? 계산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잠깐 볼게요.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 소리야? 아, 그래프가 X축보다 크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럼 당연히 어디하고 어디야? 여기 마이너스 1하고 1을 중심으로 해서 얘하고 얘가 크잖아. 그러니까 작은 거보다는 작고 큰 거보다는 뭐가 다 크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작다라고 했지? 작으면 무슨 값이라고? X는 사이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퀄이 들어갔으면 이퀄만 추가해 주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판별식의 경우에 2차 부등식의 해라는 말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미 뭐 다 알고 있는 말이야.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근이 두 개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된다 이런 뜻이고 판별식이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근이 두 개가 생기니까 우리가 선생님이 방금 말한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라고 보면 되겠죠. 판별식이 만약에 0이다 뒤에서 계속 하겠지만 그러면 얘는 근이 하나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러면 근이 없어야 되니까 이런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그치?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0이 되는 부분은 딱 이 한 점 있고요. 음수가 되는 부분은 있어 없어?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리고 이런 상황이라면 0이 되는 부분도 없고 뭐도 없어? 음수가 되는 부분도 없다. 그래서 보통은 문제에서 모든 x값에 대해서 잘 들어봐. 모든 x값에 대해서 양수가 되고 싶어. 즉 fx가 뭐 어떤 그 0보다 크고 싶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는 판별식이 뭐야? 0보다 작다로 여러분이 판단하셔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뭐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되고 판별식이 0일 때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예요. 별 어려운 얘기 없습니다.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라는 이야기도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 이야기입니다. 보기 7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실수 m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네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여기 있는 이 친구 얘들 뭐라고 보면 된다고? 그래프라고 보면 돼요. 여기 있는 0을 뭘로 보면 된다고? x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x축보다 커야 돼. 어디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은 이 그림을 생각하라고. 이런 이미지를 항상 어떻게 그래프가 돼야 되냐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치? 모든 x에 대해서 여기 있는 2차가 x축보다 크려면 당연히 이런 상황이 돼야 되겠지.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는 x축하고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안 만나니까 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는 아, 근의 개수하고 상관이 있구나. 판별식으로 가서 판별식이 0보다 뭐 하면 되겠어? 작으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그러한 개념을 이용해서 M의 범위가 뭐 할 수 있어요? 바로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우리가 방정식 함수에서 했던 그대로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어려운 친구들이 방정식인데 왜 판별식을 쓰고 함수인데 왜 판별식을 쓰고 막 그러냐고 막 질문을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판별식이나 근과 개수와의 관계라는 게 방정식에서만 써야 되는 전유물은 아닙니다. 2차 식에서는 언제든지 내가 뭐 할 수 있어? 상황에 따라서 써먹을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2차 식에서 equal이 들어가면은 방정식이고 equal 대신에 y가 들어가면은 함수가 되는 거고 이퀄 자리에 부등호가 들어오면 걔가 뭐가 되는 거야? 부등식이 되겠지. 그러니까 세 식은 결론적으로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보는 거야? 다 똑같은 식으로 우리가 뭐 하는 걸 취급한다라고 보시면 돼.
8번도 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성립한다.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라. 자, 선생님 질문 하나 할게요. 여기 봐봐. 보기 7번 문제하고 얘들아 보기 8번 문제하고 차이가 뭘까? 보기 7번, 8번 차이가 뭐야? 문제가 달라요, 이런 거 말고. 질문하는 게 똑같잖아, 지금. 그치? 그럼 뭐가 차이 나는 거야? 이 차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뭔 차이가 나요? 뭔 차이가 나냐면, x제곱의 개수가, 보기 7번은 상수죠. 1이죠, 1. 보기 8번은 2차 부등식의 x제곱의 개수가 뭐지? a야, a. 그러니까 얘는 뭐야? 아무거나 뭐가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일단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해야 된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일단 얘가 성립해야 된다고. 그런데 뭐야? 몇 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이야. 그럼 2차 부등식이면 여기 있는 a는 절대 뭐가 될 수가 없죠?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선생님 이따가 굉장히 문제 정확하게 짚어줄 건데 특히 부등식에서 얘들아 부등식이나 방정식에서 2차라는 말이 나오지 않으면 얘는 0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야. 근데 2차라는 말이 나오면 x제곱의 개수가 당연히 뭐 하면 안 돼? 없어지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a는 뭐가 되면 안 됩니까? 0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2차라는 말이 나오면 x제곱의 개수가 미지수일 때 이 미지수가 0은 무조건 안 된다는 거 먼저 찍고 가셔야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x에 대해서 x축보다 크려면 당연히 여기 있는 a는 일단은 우리가 미지수를 대하는 방법 설명해 줄게. 미지수 대하는 방법은 미지수는 수일 거 아니야. 그럼 수는 얘들아 자기 영역이 몇 개냐면은 양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뭐일 수 있어? 음수일 수가 있어. 우리는 꼭 미지수를 구하기 위해서 세 가지 파트를 뭐 해야 돼? 일단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그래서 얘가 양수일 때는 어떨까? 얘가 0일 때는 어떨까? 얘가 음수일 때는 어떨까라는 거를 습관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 알겠니? 일단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2차 부등식이니까 아 A가 0일 때는 성립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걔는 제껴놓는 거야.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 봐봐. 음수일 때 A가 음수라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집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X축이 뭐 이렇게 그려질 건데 이 X축이 얘들아 상황에 따라서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 X축이 어디 있든지 간에 모든 실수 X에서 모든 X에서 X축보다 그래프가 위에 있을 수가 있어 없어? 당연히 없겠지. X축이 어디 있든지 X축보다 아래 그래프가 반드시 있어 없어? 있겠네. 그러니까 A값은 당연히 음수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이런 거를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닌 거야. 그냥 여러분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실제로 X축보다 아래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잖아 얘가. 모든 실수 X에서 모든 실수 X라는 거는 어디에서 체크를 해보더라도 그 말이야. 어디에서 체크해보더라도 그래프가 X축보다 반드시 위에만 그려져야 된다 이 말인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A가 음수인 상태에서는 절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A가 양수라고 하면 A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양수일 때는 X축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는 X축이 당연히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거기는 해. 자,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X축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아래쪽 내려올 수도 있겠지.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려면 아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이런 상황이 돼야 되고 그럼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0보다 작아야 된다. 왜 작아야 되냐? 근이 없어야 돼. X축하고 안 만나야 돼. 안 만나는 거는 근이 없는 거야? 근이 없는 거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야? 이렇게 단계적으로 정확하게 여러분 스스로 뇌에다가 인식을 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었어. 자, 풀었더니 이렇게 되네요.
자, 판별식을 했으면 판별식. 판별식 했더니 판별식이 A가 1보다 뭐라는 얘기야? 크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A가 0에 여기는 안 들어가서 다행인데, 보통 이제 이런 문제 보면은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한번 해보자. 사실 얘는 뭐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만약에 그런 답이 나온다고 치면, 아까 우리가 A는 반드시 뭐가 안 된다 그랬지 얘들아? 0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는 그 범위에서 0을 반드시 뭐 해야 돼? 빼고 나서 여러분이 답을 적으셔야 된다라는 거야. 보통 이제 뭐 그거에 해당되는 정수의 개수 관련된 문제가 여기서 반드시 굉장히 잘 나와요. 이따 좀 짚어볼게요. 나머지는 뭐 넘어가고요. 2차 부등식의 작성은 뭐 선생님 이따가 잠깐 해줄게요. 자, 1번 문제부터 바로 문제 풀면서 조금 이야기 좀 더 합시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절대값 특강 2번 했어, 그치? 절대값 특강 2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한테 절대값 함수라는 거는 몇 가지 함수가 있다고 생각하자 그랬지? 세 가지가 있다고 하자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니? 완전히 이렇게 절대값이 다 씌워져 있는 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자 그랬습니까? 꺾어 올리자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는 X에만 이렇게 절대값이 있는 거.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거 어떻게 하자 그랬지? 그래프를 일단 그린 다음에 X가 양수인 쪽만 뭐하고? 양수인 쪽만 놔두고 그거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 내용이 머릿속에 안 들어온 친구들은 미생이 부탁하는데 니네 공부 다 잘하고 싶잖아. 그치? 그 좋은 요소 맞고 싶잖아. 그러면 배운 거에 대해서 좀 스스로 생각할 때 완벽하리만큼 항상 내 머릿속에 뭐 해야 돼? 저장해놔야 돼. 기본적인 개념은. 그 습관을 안 들이면 백날 공부해봤자 밑빠진 속에 물붓기하고 똑같아요. 계속 밥은 붙들려가지고 계속 샌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XM은 절대값이 만약에 씌워져 있는 경우는 그래프 그리고 X가 양수인 쪽에 대해서 Y축 대칭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Y 둘 다 씌워져 있는 경우가 있겠죠. 둘 다 씌워져 있는 경우는 일사분면에 대한 그래프를 갖다가 X축 한번, Y축 한번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죠? 자, 여러분이 그 내용을 만약에 아시면 이 문제는 얼마나 간단하고 쉽게 풀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보면 얘는 지금 어디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지? X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고, 이거 선생님이 2차 방정식 할 때 여러분들한테 많이 연습시켰던 문제입니다. 그쵸? 그러면 얘는, 자, 그래프 그려볼게 선생님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근이 뭐하고 뭐니? X 더하기 3하고 X 빼기 2가 되니까 마이너스 3하고 2가 근이 되겠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그러고 나면 X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선생님 여기는 안 씌워져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다 얘기했었죠. 제곱이라는 친구는 절대값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제곱은 무조건 양수를 만들어 버리니까. 그치? 그래서 이거는 이거하고 똑같다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을 좀 하셔야 되겠네. 자, 여기에서 X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X가 양수인 쪽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평행이동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그쵸? 그러면 당연히 얘가 2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고, 그러면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다. 정확하게 어디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를 말하고자 하는 거지. X축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X값이라는 거는 2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2보다는 뭐하는 거 알 수 있어? 크다라는 답을 금방 낼 수가 있겠네요. 맞죠? 이 정도 학습이 돼 있는 친구는 이거는 2하고 잘 들어. 2하고 3이 근일 것이고. 그래 안 그래? 두 근의 합이 얼마니? 마이너스 1이야.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니까 요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 그치? 즉 양수 쪽이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 양수 쪽을 갖다가 대칭을 시키면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2가 될 것이고,
그래프가 작다 그러면은 이거에 뭐가 되면 되고 사이값이 되면 되고 크다라 그러면은 큰큰 작작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 푸시면은 가능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좀 여러분들 바라는 거는 방학 동안 열심히 그래프 연습을 하시고 실제 뭐 이제 시험에 임박해서 문제를 풀 때는 그래프가 뭐가 돼서 얘들아 머릿속에 정리가 좀 다 되셔가지고 정리가 돼가지고 그래프 안 그리고 가능하면 바로바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근데 사실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프 그리는 것보다 그냥 식으로 푸는 게 조금 더 편하고 그렇습니다. 자, Y축, X축 하시고요. 이 친구는 근이 2라고 뭐가 되는 거니? 3이 근이잖아. 얘를 보면 우리가 근을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리고 근의 합이 얼마가 되는 거야? 이거의 부호반대니까 2가 근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2가 근이라면 얘가 이렇게 되면 되겠네.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3하고 이렇게 이차 함수 그리시고 얘가 마이너스 1, 3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는 1이니까 1에서 V자 모양으로 요렇게 되는 거 뭐 할 수 있어? 알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자, 그랬을 때 2차 함수 그래프가 여기 있는 V자보다 뭐라 그랬어 얘들아? 커야 된다라고 얘기했네. 커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어느 만큼이 되겠습니까? 여기하고 이 부분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난 당연히 여기에 있는 이 근과 여기에 있는 이 근의 값을 뭐 하면 되겠어? 구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도 봐봐 얘들아.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주어지는 거에 따라서 내가 좀 편하게 구할 수 있는 건 편하게 구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지금 2차 함수가 얘들아 어디에 대해 대칭이 되는 거니? x equal 1에 대해 대칭이 되겠지. 근데 여기는 지금 이 V자 함수도 어디에 대해 대칭이야 얘들아? x equal 1에 대해 대칭이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나는 결론적으로 여기 값만 내가 알아버리면 이만큼의 간격과 이만큼의 간격이 뭐가 다른 거 알 수 있어? 같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얘를 구하고 얘를 구하는 두 번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이 2차 함수와 여기 있는 이 친구 얘가 만나는 점은 몇 점이야? 두 점이야. 두 점. 구해보면. 왜 그러냐면 여기에 한 점이 있고 여기에 또 한 점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친구를 말고 결론적으로 3보다 큰 친구를 내가 지금 찾고 있다라고 여러분 그래프를 그리면 쉽게 뭐 할 수가 있어?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니? 자, 해볼게요. 그래서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얘는 3x 마이너스 3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5x는 0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가 0하고 5니까 여기가 뭐가 된다는 얘기니? 5가 된다는 사실 때가 알 수가 있겠지. 여기가 x 이퀄 뭐 했습니까? 1이었네요. 몇 칸입니까? 4칸 차이죠. 그럼 4칸 차이 나야 되니까 여기는 뭐가 돼야 되겠어? 마이너스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 됐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이 결과에 의해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마이너스 3보다 뭐 하거나 작거나 5보다 뭐 하면 된다? 크면 된다 라는 거를 이 정도의 식이 아니라 이 그래프하고 이 정도의 식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두 번째 가우스만 좀 잠깐 좀 이야기합시다. 가우스계열을 포함한 2차 부등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거 뭐 우리가 방정식에 했던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가우스가 다 씌워져 있잖아. 그치? 다 씌워져 있으면 가우스 뭐 하는 거니? 그냥 가우스 끼고 식 전개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가우스 x 마이너스 1과 가우스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고 결론적으로 얘는 2라고 얘는 뭐가 돼? 2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가우스 x라는 게 뭐가 되겠어? 0보다 작고 x축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사이값이 돼야 되겠지. 그쵸? 그래서 1에서 뭐가 된다?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식을 전개를 했어요. 그러면 자, 가우스 x라는 거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정수가 돼야 돼. 정수가 돼야 되니까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정수는 뭐가 있겠어? 1과 2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쵸? 근데 우리는 지금 뭐를 구하는 거야?
x값을 구하는 거야. x값을 구하는 거니까 얘가 1 되기 위한 x값은 뭐지? 1부터 어디까지? 2까지. 이것도 뭐 다 했던 거죠. 그 다음에 2가 되기 위한 x값은 뭐가 되는 거니? 2에서 어디까지? 3까지 이렇게 되는 거네. 결론적으로 두 개를 합친 게 바로 이거 두 개를 합친 거니까 1부터 x는 어디까지? 3까지 이게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2번 문제 보시면 여기서는 뭐를 좀 여러분 체크하면 되겠니? 이 친구 체크하면 되겠다. 그쵸? 가우스 안에 정수가 들어가 있으면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가우스 x 빼기 3에 이렇게 뺄 수가 있다고 했지. 그치? 자, 더하기 가우스 x 빼기 3, 이거 풀라는 문제니까 정리 한번 해주면 가우스 x의 제곱. 자, 여기서 마이너스 6가우스죠. 근데 여기 플러스 하나가 있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5 가우스 x가 될 것이고 여기서 9가 나오는데 마사미스가 플러스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 이 친구는 가우스 x가 어떻게 되는 거니? 2하고 3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뭐하다? 작거나 같다. 가우스 x는 그래서 2 가능하고 3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x값은 뭐가 되겠어? 2에서 어디까지? 3까지. 여기서 x값은 뭐가 되겠니? 3에서 4까지가 되니까 이렇게 한 게 우리가 찾는 뭐가 돼? 답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일어날게요. 자, 여기 봐봐. 아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그래도 복습한다 생각하고 2차 부등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뭘로 볼 필요가 없어? 꼭 부등호가 있다고 부등식이다 라고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얘는 2차 식이잖아. 그냥 그래. 2차 식이면 2차 방정식으로 봐도 상관없고 2차 함수로 봐도 상관없고 부등식으로 봐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 알겠지? 자, 이렇게 되어 있고 해가 이거하고 이거란다. 이렇게 해가 이거.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2하고 3은 얘들아 뭐야? 방정식으로 내가 만약에 얘를 바라본다면 마이너스 2하고 3은 뭐야? 근이지. 근. 뭐라고? 근. 이해되시죠? AB 구하래. 내가 근데 근을 알아. 이거 뭐 그냥 근과 계수와의 관계 쓰면 바로 끝나는 문제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A가 두근의 합. 성혜야. 자, 마이너스 A가 뭐가 되는데 두근의 합이니까 1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1. 풀면 되고요. 두근의 곱은 B잖아. 두근의 곱은 이 친구니까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아주 간단한 문제죠. 자, 두 번째 문제 갑시다. 이거의 해가 이거란다 얘들아. 자, 이거의 해가 이거라는 걸 보면 여러분 조금 뭔가 이상한 거 느껴집니까? 분명히 x가 0보다 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큰큰 작작이 돼야 되겠지. 큰큰 작작이 돼야 되는데 얘가 지금 뭐가 되고 있어요? 사이 값이 되고 있어요. 사실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걸 이 문제 푸는 거 상관없어요. 자, 어쨌든 얘가 큰데 사이 값이야. 무슨 말이죠? a가 음수가 되면 되겠죠. A가 음수가 돼버리면은 얘를 싸그리 데리고 넘어갈, 이사 갈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X가 작아지는 상황이 되니까 사이값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얘를 딱 봤을 때, 크면은 분명히 큰큰 작작이고, 작으면 사이값인데, 큰데 사이값이네? 아, 최고차항인 미지수가 뭐가 되겠구나? 음수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사실 이제 그 문제 푸는데 그거와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 2하고 여기 있는 1이 얘를 뭐라고 보면? 방정식이라고 보면 뭐가 되는 거라고? 근이 되는 거야. 그냥.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근계수로. 자, 두근의 합이 얼마입니까? a분의 3이 되겠지. a분의 3인데 두근의 합이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그거 이용해가지고 a값으로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럼 a값 구하면 당연히 두 개 곱하기 값 A분의 B 이용해가지고 B 뭐 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문제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자, 2차 부등식이야? 그러니까는 2차 부등식이라고 나오든 방정식이라고 나오든 함수라고 나오든 결론은 우리는 뭘로 보는 게 제일 좋아? 함수로 보는 게 제일 좋아. 왜? 그래프의 관계를 가지고 볼 거니까. 알겠지? 그러면 2차 함수가 부등식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해가 뭐밖에 없대?
3밖에 없대. 그래프가 x축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작거나 같다잖아. 그래, 안 그래? 작거나 같은 쪽에 있는 친구가 누구밖에 없다는 얘기야? 3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이 이거를 보고 뭐 문제 열심히 푸는 게 아니야. 그럼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 되면은 x축보다 작거나, 작거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x축 아래 있거나 같다. x축에 걸쳐 있다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 x축보다 아래 있거나 걸쳐 있는 애가 누구밖에 없다고? 3밖에 없다고. 그러면 그래프가 어떤 모양일지 연상이 됩니까? 자, 이렇게 x축이 있어요. 이 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좋겠다. 이렇게 그려질 건데, 이렇게. 이렇게 그려질 건데, 여기가 뭐가 되면 되는 거야? 3이 되면 되는 거야. 여러분은 이를 보고 이 모양이 머릿속에 연상이 됐으면 잘 된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x축보다 작거나 아래에 있거나 같은 게 x3자리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당연히 이러한 모양을 띄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럼 이러한 모양을 띈다는 거 이제 어떻게 가면 되는 거야? 근이 몇 개라는 거야? 하나라는 거지. 그 근이 바로 뭐라는 거야? 3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중근이니까, 맞죠? 그러면 여기 A하고 B값이 얼마인지 벌써 나와, 안 나와? 당연히 나오지. 얘가 완전제곱으로 X 빼기 3의 완전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A는 마이너스 6, B는 뭐가 되겠어? 9.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 6과 9를 갖다가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어서 뭐 하시면 됩니까? 계산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이해됩니까, 스토리? 자,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고수들은 이렇게 풀면 돼요. 보자마자 얘하고 얘를 봤어, 여러분이. 자, 식 두 개 봤어, 이렇게, 이렇게. 잘 봐. 얘하고 이거 봤어,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개수가 뒤집어졌어요? 맞아요? 그렇게 보여요? 개수가 뒤집어진 거 보여요? 1AB. BA1. 그래, 안 그래? 뒤집어졌지? 뒤집어지면 우리가 근이 어떻게 된다고 배웠지? 역수라고 배웠어요? 머릿속에 그 내용 있어요? 그 내용 있으면 얘가 근이 3이 되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답이 뭐야? 3분의 1.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셨죠? 배운 거 좀 잘 좀 익혀놓으세요. 힘들게 문제 풀지 말고 그냥 쉽게 쉽게 풀자. 개수가 뒤집어지면 근이 뭐가 된다고? 역수가 돼, 역수가. 알겠어? 여기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이 친구는 x-3의 제곱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근데 이게 만약에 뒤집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렇게 된다는 뜻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3x 빼기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의 크는 3이고 여기서의 크는 뭐가 되겠니? 3분의 1이 되는 거를 우리는 알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 문제를 계산으로 푸는 게 하수. 그래프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A값, B값이 6하고 9인 걸 내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해를 뭐 6, 9, 6 집어넣어가지고 해를 9에서 풀면은 뭐 중수 정도는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근데 이제 얘하고 얘가 이렇게 뒤집어진 거를 내가 내용을 알고 있어. 지금 여기 있는 사람 한 명도 안 되고 다 배웠어요. 배웠으면 써먹어야 그게 내 건 거야. 써먹지 못하는 지식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대충 보지 마시고 꼼꼼하게 여러분이 보시고 알고 있는 거 써먹으면 그런 상황이면 상황이 아니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상황이면 좋잖아. 그치? 그렇게 해서 답이 3분의 1이다라는 걸 금방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같은 방법이야. 얘는 얘가 그래프가
선생님 계속 이렇게 할 거야. 그래프가 이거 2차 식인데 2차 함수 그래프 알겠지? 그래프가 x축보다 크다라는 거는 뭐라고? 위에 있다. 뭐라고? 위에 있다. 위에 있거나 x축에 뭐라고? 걸쳐 있는 거 알겠지? 그게 뭐밖에 없다고? 3밖에 없다. 그 얘기는 뭐야? 큰 쪽에는 아무도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걸쳐 있는 애가 딱 몇 명 있어야 돼? 한 명. 어디에 걸쳐 있어야 돼? x 이퀄 3에 걸쳐 있어야 되겠지? 당연히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걸쳐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얘가 뭐란 얘기야? 3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럼 당연히 우리는 A가 뭐라는 거 알 수 있어? 음수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지. 자, 어쨌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것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몇 개냐? 라고 지금 물어봤어 나에게. 맞지? 그러면 자, 지금 이 문제 풀어오라면은 정확하게 풀 사람 몇 명 안 돼. 잘 봐. 자, 이 친구 선생님이 fx라고 한번 해보면 fx라는 게 어떻게 돼야 돼? 최고창이 뭐니 얘들아? a가 되겠죠? 최고창 a. 근이 뭐야? 3. x 마이너스 뭐? 3의 제곱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러면 얘는 ax 제곱 마이너스 6ax 플러스 뭐가 되는 거니? 9a가 되겠네. 이해되겠어요? 그럼 여기 있는 b라는 거는 당연히 뭐가 되면 됩니까? 마이너스 6a가 되면 되겠고요. 자, b는 마이너스 뭐라고? 6a. 그 다음에 c는 뭐가 되면 되겠어? 9a가 되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됐니? 그러고 나면 여기 있는 b하고 c에다가 얘하고 얘를 그대로 뭐 하는 거야? 집어넣어주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알겠어? 그래서 b가 이거니까 마이너스 6a x제곱. 자, c는 9a니까 플러스 9ax 플러스 6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그쵸? 자, 그럼 얘 뭘로 묶을 수가 있습니까? 마이너스 뭐 a로 묶을 수가, 아, a로 묶을 수, 마이너스 a로 묶자. 마이너스 a로 묶을 수가 있는데 뭐 3으로도 묶을 수가 있겠지? 3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얘는 뭐가 돼? 2ax 제곱, 마삼이, 아니, 2x 제곱, 마삼이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요렇게 될 수가 있겠네. 가능하겠어? 자, 그럼 이 친구 인수분해 하자. 이거 인수분해 할 거죠. 마이너스 3a로 묶은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3a로 묶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실제 여기 있는 친구는 그냥 이쪽 넘기면 되겠지. 왜 넘길 수가 있냐? a가 뭐가 아니라고 내가 확실하게 아니까? 0이 아닌 거 확실하게 아니까? 항상 이렇게 이항식을 넘길 때는 0이 아닌 것만 가능한 거야. 그러면 a가 아까 뭐였습니까? a가 음수였죠. a가 음수였는데 마 3이 곱해졌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니? 양수. 넘기더라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 그러면 이런 상태다 라고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볼 수 있겠지. 그러면은 이거 뭐 인수분해 어떻게 돼? 2x x 하시고요. 3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2 여기가 1 이러면 되겠다. 곱해서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러면 x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2 작거나 작다니까는 사이값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네. 그쵸? 그러니까 만족하는 x값은 뭐가 있겠어? 0하고 1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답이 몇 개다? 두 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2번 같은 문제는 상당히 좋은 문제예요. 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봅시다. 얘만 잠깐 보고 잠깐 쉬었다가. 자, 여기 있는 이제 이 발전 문제 같은 경우도 얘네 둘이가 뭐니 얘들아? 근이잖아, 근. 그쵸? 근이니까 여기서의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가 되겠지, 그치? 지금 이 발전 문제 같은 이런 패턴은 굉장히 잘 나오는 패턴이야. 그러니까 미지수가 지금 몇 개야 얘들아? 세 개야. 미지수가 세 개인데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식이 몇 개밖에 없어? 두 개밖에 없어. 뭐하고 뭐밖에 없어? 근을 아니까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그치? 원래 미지수가 세 개면 식이 세 개가 돼야 돼. 그러면 내가 A값이 얼마고 B값이 얼마고 C값이 얼마인지를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어. 근데 얘는 미지수가 3개인데 식 2개밖에 안 돼. 그러면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하나의 미지수로 정리를 해버리는 거야. 이거 쌤이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건데
여러분이 얼마나 와닿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B하고 C를 뭘로 정리하는 거야? A로 정리하는 거야. A로 정리하면 B, C를 갖다가 그 A를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주면 A를 여러분은 뭐 할 수 있어? 묶어낼 수가 있다고. 묶어내버리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부등식이니까 박명식 같으면 A가 뭔지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아예. 얘는 부등식이니까 양수 음수 판단하셔가지고 근데 그 A는 누구하고 영향이 없다고? 근구하는 거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고. 지금 선생님 방금 말한 이 한 1분 동안 말하는 것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다 습득이 되는 친구들은 앞으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전혀 고민을 안 해. 근데 선생님 방금 한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아리까리해 지금 왔다 갔다 혹시 뭔 소리지? 그런 친구들은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 오늘 할 테니까 잘 듣고 자기 거 만드세요. 알겠지? 자 갑니다. 선생님 말 정확하게 알겠는 친구들은 한번 스스로 풀어보세요. 1번, 2번 문제. 자, 이 얘기라고. 일단은 근이 얘하고 얘잖아. 그치?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뭐라고 얘들아? A분의 B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두 근의 합은 뭐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나는 지금 누구를 알고 싶은 거야? B를 알고 싶은 거야, B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 A가 넘어가주면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은 B는 뭐가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A가 되는 거 내가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A분의 C입니다.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C는 뭐가 되는 거냐? 마이너스 2A가 된다. 요렇게 내가 뭐 할 수 있어?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 마. 미지수가 A, B, C 세 개인데 A, B, C 세 개인데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식이 두 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A 값이 얼마다? B 값이 얼마다? C 값이 얼마다? 절대 못 구해. 알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 A는 그냥 A야. 즉 A, B, C를 갖다가 어떤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뭐 하는 거야? 통일해 버리는 거야. 알아듣겠어?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A 보니까 A, 자, X가 지금 작은데 사이값이죠. X가 작은데 사이값이라는 뜻은 무슨 뜻? A가 양수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쵸? 내가 알고 있는 식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잖아. 작은데 사이값. 그러면 A가 양수. 오케이. 그래서 A는 양수다 라는 것까지 알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면 여기 볼게. B가 뭐라고? A잖아. 그러니까 AX제곱. C가 뭐야? 마이너스 2A야. 마이너스 2AX. 그 다음 마이너스 3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우리는 A로 묶어낼 수가 있고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요렇게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어차피 답은 여기서 나와. 답은 어디서 나온다고? 여기서. 얘가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지. 근데 우리가 a는 부호가 뭐라고 했어 얘들아? 양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넘어가더라도 문제가 되는데 문제가 안 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가 0보다 크다니까 큰 뭐가 되겠어? 작작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x라는 거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요. x는 3보다 뭐하다? 크다.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풀이법 지금 조금이라도 긴가민가 하거나 그런 친구들은 4번 얘들아 얘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봐. 지금 선생님 기억에 최소한 한 네 번째 이상은 만나는 거야, 이것도 지금. 그쵸? 많이 만났어요. 네 번 정도 만났으면은, 곧 찐친 되는 사이 아니야? 아직도 지금 이 풀이를 잘 모르겠다. 콕 집어서 이거 정확하게 복습하라고. 내가 해야 된다고, 내가. 누가 옆에서 해주는 거야? 내가 모르는 걸 얘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해야지. 알겠지? 이거의 해가 얘들아 이거란다. 그럼 이거의 해는 뭐냐 그 얘기야. 우리 풀이 방식으로 하면 마이너스 1 뭐하고 이거 1 넘어가면 뭐가 되니 얘들아? 마이너스 1이지? 그럼 마이너스 1 빼니까 뭐가 돼? 2, 14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그 다음에 뭘로 나누는 거야? 2로 나누는 거지? 그럼 1, x 얼마? 7. 답. 이게 답이야, 그냥. 그쵸? 너무 쉽잖아. 그치? x에 뭐 구하라 그랬어? 개수 구하래. x 개수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 둘 다 이퀄이 있어, 없어? 둘 다 이퀄이 없잖아? 그러면? 큰 거 빼기 작은 거 하나 모아라? 더 빼라? 이런 얘기지. 그럼 몇 개가 답이 되겠습니까? 다섯 개가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상 볼 것도 없는 문제예요, 얘는. 자, 여기 봅시다. 자, fx의 해가 이거일 때 얘를 만족하는 뭘 원하고 정수 x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말이 되겠네. 맞죠? 그러면 이 친구 뭐 해야 된다고? 이거 넘어가야 돼. 그래 안 그래? 그럼 넘어오면 뭐 하는 거니? 2씩 빼주는 거죠? 빼니까 마이너스 뭐가 돼요? 4. 여기는 뭐가 돼? 7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뭘로 나누는 거니? 마이너스 3으로 나누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3분의 4. 여기는 뭐가 돼? 마이너스 3분의 7. 당연히 부등호 뭐가 돼야 됩니까? 바뀌어야 되겠죠. 이거에 뭐만 구하면 되는 거야? 정수 개수만 구하시면 게임은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589번. 잘 모르겠는 친구, 옆에 있는 친구한테 너 이거 알았어? 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아는 친구는 한번 설명 쫙 한번 잘 해주세요. 내가 잘 알고 있는지. 자, 589. 이거의 해가 이거란다. 그치? 그러면 얘는 4만 넘어가면 되잖아. 4 넘어가면 알파가 얼마가 되겠니? 2가 될 거고 베타는 뭐가 되겠어? 4 넘어가니까 뭐가 되겠어? 7이 되겠다. 그쵸? 그래서 두 개 더 하니까 답은 뭐가 되는 거야? 9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또는 합을 구하라 그랬지? 합을 구하면 얼마야? 1. 그치? 거기다가 이거 몇 번 더 하면 돼? 두 번 더 하면 되지. 두 번 넘어가야 되니까 얼마 더 하면 돼요? 8. 답 얼마? 9. 이렇게 푸셔도 상관없겠네요. 자, 여기 봅시다. 오른쪽 그래프 그린 것 같을 때 이거에 해를 구하라고 했네. 그치? 1만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뭐야? 없네. 그쵸?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을 내가 뭐 해야 돼? 알아야 되겠지. 맞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선생님이 2차 식을 우리가 세울 때 항상 여러분에게 두 가지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꼭지점 정보를 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근이라는 정보를 주는 경우가 있다고. 알겠지? 꼭지점이라는 정보를 주면 얘는 꼭지점이라는 정보를 줬잖아. 그러면 얘로 한번 해볼게. y는 최고차가 뭔지 모르니까 놔두고 이거 x-2의 제곱 마이너스 1로 가시면 되겠지. 그러면 나는 누구만 구하면 돼? a 안쓴 친구 얘잖아. 얘는 0, 뭐가 되는 거니? 3 집어넣어 볼게요. 3이라는 친구는 0 집어넣잖아. 그치? 뭐가 되겠어? 4a 빼기 1. a는 뭐가 되겠습니까?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a가 1이니까 얘 없어지고 일단 문제 풀자 마무리. 그러면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겠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인데 얘 때문에 플러스 뭐가 돼? 3 이렇게 되겠지. 그럼 당연히 여기가 1 되고요.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3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가 1씩 넘어가니까 2에서 어디까지? 4까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근으로 주어지는 경우는 y는 최고차항 하시고 x제곱 마이너스 뭐 x 합 x 플러스 뭐 곱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죠. 마찬가지 여기 있는 a는 사용하지 않은 근이 아닌 사용하지 않은 다른 한 점을 이용해서 대입해서 마찬가지로 a값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고요. 이거의 해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이거의 해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라 라고 문제를 나왔다고 한번 해보자. 알겠지? 어? 그럼 답이 얼마일까? 자, 이거의 해가 이거래.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냐 라는 거잖아. 답이 얼마예요? 일단은 얘들아, 옮겨지기 전에 그네 해는 얼마야? 옮겨지기 전에 이거의 해 합은 얼마냐고. 이거의 어? 4지 4. 4 맞아요? 왜 4예요? 축에 두 배가 되는 거지. 축이 뭐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한 거야. 평균이 축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두 개를 더해가지고 2로 나눈 게 2잖아.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한 거는 뭐란 얘기야? 이거의 두 배. 중점이라는 거는 평균이란 얘기야. 알겠니? 그리고 합을 물어보는 거는 뭘 물어본 거야? 총점이 얼마냐고 물어본 거야.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딱 봤을 때, 보셨을 때 이거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냐? 당연히 여기 있는 축이 몇 배가 된다고 해더라? 두 배인 4가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럼 그 4에다가 얘가 몇 번 넘어오면 돼? 두 번 넘어오면 되죠. 그 얼마가 되는 거니? 6.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냥 암산 처리해서 진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뭘 알아야? 이차함수의 특징, 뭐 축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쌤이 다 설명해서 이차함수 할 때 다시 들으라고. 그 부분 지금 쌤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다시 들어야 알아. 알겠어? 이런 거 자꾸 보면 문제만 빨리 풀고 갈 생각 하지 말고 그래프 나왔잖아. 축도 한번 확인해보고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좀 하세요. 생각을. 그래프 여러분이 해석하잖아.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 정말 여러분한테 풀지 말라고 완전히 꼬아가지고 낸 문제 아니고는 그래프 해석할 수 있는 힘만 있잖아. 다 맞출 수 있어요. 다 맞출 수 있다고. 알겠지? 자, 여기 보겠습니다. 5번.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이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그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합니다. 중요도로 따지면. 고3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 문제. 계속 나와요. 계산풀이법이 아닌 함수 그래프를 보는 방법. 절대값 나오는 거, 절대값 한번 딱 마무리 지어볼. 쌤이 알려준 것만 알면 절대값 나오면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다 풀 수 있어. 알겠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 모든 실수 X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어디서나 확인하더라도 그 말이라고. 알겠지? 어디서나 확인하더라도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얘는 이건. 우리식대로 해석하면. 알겠어? 어디에서 확인하더라도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는 거야? 당연히 커야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지. 이런 생각이. 맞아요? 이런 상황이 돼야만. 이거 잘 안 보이나? 이런 상황이 돼야 어디서 내가 확인을 하더라도 그래프가 S축보다 어디 있어? 위에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얘들아, 2차식 푸는 방법은 다 해봐야 세 가지밖에 없어. 이것저것 풀이가 많이 있는 게 아니야. 뭐 근 구하라 그럴 때 쓰는 근의 공식. 알겠어? 근이 아닐 때 근의 개수 관련된 이런 문제. X축하고 만난다, 안 만나냐, 한 점 만나냐, 두 점 만나냐. 그런 걸 못 쓰는 거야. 판별식. 2차식이 미지수 집어넣고 이 미지수를 구하라. 그러면 그때는 뭐? 근과? 개수. 아, 그거밖에 없는 거야. 도대체 헷갈릴 게 없고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이게. 알아듣겠어? 조금만 더 들어보시고 2차 방정식 쪽부터 해서 쭉 2차 함수 쪽까지 있잖아. 그 부분 다시 들어. 지금 이렇게 말이 속속 안 들어온 친구들은 그 부분 들어야 돼. 알겠지? 당연히 얘가 이런 상황이니까 나는 바로 근이 없는데, 근이 없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뭐 하겠구나? 작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당연히
판별식을 한다는 거는 x들은 없어지고 x의 개수들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식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k와 숫자들로만 식이 만들어지니까 k의 범위가 자동으로 딱 튀어나오는 거야. 그냥 뻔한 거야. 이거는 정말로 쉬운 거죠. 그냥 이런 경우는 무조건 판별식을 써. 그게 순 수학이 아니라고 왜 판별식을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알아야 그렇지 않은 다른 상황에 뭔가 비스무리한 상황을 만날 때도 내가 판단하고 뭐 할 수 있어? 확인할 수가 있잖아. 알겠어? 뭐든 나오면 이거야. 판별식 써서 0보다 작은 거 하면 그냥 답 나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명확하게. 근데 거기에 중심에 뭐가 있는 거야? 그래프하고 X축에 관계가 있는 거야. 그 둘 사이 관계만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알겠어요? 자, 두 번째 갑시다. 이렇게 돼 있어. 마이너스야. 0보다 뭐라고 얘들아? 작거나 같았는데. 당연히 얘는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이겠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위로 볼록인데 0보다, X축보다 아래쪽에 있거나 같은 것까지만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위로 어떻게는 안 된다는 얘기니? 이렇게 튀어나오면 돼, 안 돼? 너 안 된다는 얘기야, 이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 네가 이렇게까지는 가능해. 왜? 내가 같은 것까지는 허락할게. 아니면 여기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나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근이 하나 있거나 근이 뭐 하거나 없거나 당연히 뭐 사용해야 돼? 판별식. 판별식이 그러면은 근이 하나, 같다, 없다, 작다.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써버리면은 판별식 쓰면 x 없어지고 k와 숫자들의 관계에서 식 만들어지잖아. b제곱 빼기 4의 c가. 그럼 k범위 바로 나오는 그런 아주 단순한 문제야. 이런 단순한 문제부터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자, 591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a의 최소값을 구하라. 자, 얘는 지금 그래프고요. x축보다 큰 쪽이나 닿는 것까지만 된다는 얘기잖아. 어디에서? 모든 x에 대해서. 그럼 당연히 a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돼. 그리고 2차 부등식이니까 a가 0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딱 그렇게 해결되면 아, 나는 그럼 a가 0보다 큰 쪽에 대해서만 범위가 나오면 되겠구나.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쓸 게 뭐야? 판별식이 0보다 뭐하다? 작거나 같다. 맞죠? 크거나 같다 아니야. 작거나 같다지. 왜? 얘보다 위쪽에 있거나 위쪽에 있다는 얘기는 안 만난다는 얘기니까. 작거나 같다. 그럼 당연히 A에 뭐가 나오겠어? 범위가 나오고 그 A 범위에서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 이런 문제라고. 계산을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러니까 문제 읽으면서 아 이거 이런 식으로 되는 스토리구나 명확하게 내가 인지하는 게 중요해. 지금 단계에서는. 알겠지? 그리고 계산도 열심히 해보시고 계산도 늘 터지게 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빨리. 알겠어? 여러분은 항상 언제 어떻게 시험 봐? 제한된 시간 안에 시험 보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막 이렇게 쭉 퍼져가지고 이렇게 세워라 이렇게 하지 마. 알겠어? 이제 고등학생이야. 모든 문제 풀 때 항상 뭐 하는 것처럼? 시험 보는 것처럼. 592번 2차 방정식.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실근을 갖는다. 이것도 엄청나게 얘기 많이 한 거다. 그치? 여기에 m의 값에 관계없다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 얘는 지금 보니까 미지수가 몇 개야? a하고 m하고 두 개잖아. 그래 안 그래? 지금 우리가 위에서 풀었던 문제들은 지금 무슨 문제지? 미지수가 a 하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간단하게 판별식 써버리면 a에 뭐가 나왔어? 그냥 값이 나왔던 거지. 범위가. 그치? 근데 얘는 a하고 m하고 미지수를 몇 개를? 두 개를. 또는 a, b, m까지 몇 개? 세 개까지 섞을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항상 실근을 갖는다. 그치? 항상 실근을 갖는다.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실근을 갖는다. 실근 갖는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일단은 한번 해보자.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얘들아? 판별식 해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판별식을 하면 잘 보세요. 이 문제 잘 보세요. 자, m-2의 제곱 마이너스 뭐가 돼? 4ac가 되겠지. 그럼 4ac니까 플러스 뭐가 돼? 4am.
이게 항상 실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0보다 크거나 뭐 해야 돼? 같은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식이 뭔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해. 계산해 보면은 뭐가 되겠어 얘들아?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 더하기 이거니까 정리 한번 해보면 m제곱 얘하고 얘는 뭘로 묶을 수가 있겠니? 플러스 2로 묶자. 2로. 2로 묶는 이유는 왜 묶어? 판별식으로 가는 거야. 그럼 여기 뭐가 되겠습니까? 2a 여기서 마이너스 2m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지. 맞죠? 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실근을 갖는다. 그래서 나는 항상 실근이라는 걸 가지고 일단은 판별식을 했어. 했더니 이런 식이 나왔어. 그럼 이런 식이 나왔으면 이런 식이 나와 정리했더니 이렇게 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m의 값에 관계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항등식을 지금 말하는 걸까?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얘들아 뭐냐면 절대 부등식이라는 건데 무슨 부등식? 그 여러분 식에는 방정식하고 항등식이 있어. 알겠니? 항등식은 뭐야? 어떤 뭐 특정한 미지수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게 항등식이야. 알겠지? 그렇지 않고 특정한 몇몇 값에만 성립하는 게 뭐야? 방정식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퀄이 있는 등식은 방정식 또는 항등식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부등호가 있는 식은 여러분은 그동안에 이렇게 구분을 안 했어. 알겠지? 근데 자 구분할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등식 그게 바로 뭐냐면 x가 특정한 범위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 그걸 우리는 상대 부등식이라고 그래. 무슨 부등식? 상대 부등식은 방정식과 같은 개념이야. 그러니까 뭐가 있어? 범위가 있어. 범위가. 알겠지? 그리고 방정식에서의 항등식과 같은 느낌의 부등식이 뭐냐면 절대 부등식이야. 뭐라고? 절대 부등식이 뭐냐면은 이 친구하고 상관없이 절대 성립한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항상 성립한다 그 얘기야. 근데 우리가 사실 이거를 위에서 그냥 모르고 몇 번 써먹은 적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모든 x값에 대해서 이 모든 x값에 대해서라는 말이 뭐야? 임의 x에 대해서 어떤 x에 대해서 그쵸? 그러니까 사실 얘는 항등식의 개념으로 보면은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니까 얘는 항등식의 개념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는 부등식이니까 항등식은 용어를 안 쓰고요. 절대 부등식은 용어를 쓰는 거고 이런 절대 부등식이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계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성립해야 되는 거야. 알아듣겠어? 자, 그러면 일로 갈게 다시 이제. m의 값에 관계없이 m이 누구 역할을 해주는 것 뿐이야? x 역할을 해주는 거야. x 역할. 그러면 얘는 m의 값에 관계없이 얘가 항상 성립한다면 아 여기 있는 좌변을 뭘로 보면 돼요? m에 관한 2차 함수로 보면 되겠지. 그리고 여기 있는 0은 당연히 아까 똑같이 뭐가 되는 거야? x축이 되는 거고. 그러면 m에 관한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뭐 하면 되겠어? 같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판별식이 뭐가 되면 되겠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두 번째 또 한 번의 판별식이 뭐 해야 되는 거야? 등장을 해야 되는 거야. 여기 판별식이 뭐가 돼? 4분의 1로 가시면은 2a-2의 제곱 마이너스 2니까 얘가 0보다 뭐하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최종적으로 뭐가 나오는 거야? a의 범위가 뭐 할 수 있어? 나올 수 있다 라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무엇과 관계없다라는 거는 우리가 방정식 문제도 많이 풀어봤어. 그치? 방정식은 어떻게 풀었어? 뭐 m과 관계없이 뭐 중근을 갖는다 이런 거. 그치? 그러면은 중근이니까 판별식 일단 했지. 그래 안 그래? 판별식 equal 0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m하고 관계없으니까 m으로 묶었던 거야. 이때는 뭘 봐야 되니까? 항등식 개념으로 봐야 되니까.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부등식이잖아. 부등식이니까 처음에 항상 실근을 갖는다는 걸 가지고 판별식 한번 해가지고 m에 관한
2차 식을 다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m의 관계 없이 얘가 항상 성립을 해야 돼. 그러니까 x축 대신에 m축이니까 어디에서 보더라도 항상 얘는 뭐 해야 된다고? 이 그래프가 x축보다 위이거나 같아야 되니까 다시 판별식을 통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거야? a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다.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별식 두 바퀴 돌리는 문제야. 그래서 판별식 두 번. 왜 해야 되는지 잘 좀 이해하시고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6번 문제 얘들아 별표를 한 5개 쳐봅시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모든 게 나오면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돼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판별식을 써야 돼서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할 수가 있겠죠. 부등식 이 친구가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누구하라 얘들아? A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자, 요새는 이제 왜 별표치라 그랬냐면 사실 뭐 이 문제는 뭐 쉽지만 일단 변형 발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부등식. 뭐라고? 그러니까 얘는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뭐가 아니어도 돼? 0이어도 상관이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x제곱 앞에 미지수가 나오면 반드시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이런 판단을 하셔야 되고. 알겠지? 가장 쉬운 0부터 먼저 판단 한번 해보라는 얘기지. 자, A에다가 그래서 0을 한번 집어넣어보면 원서가 여기 봐, 여기 봐. 설명할 때는. 책 보지 말고. 여기 봐. 여기 봐. 지금 집에 가서 열심히 보세요. 복습하시고. 자, A에 0 집어넣어. 뭐가 되는 거야? 1이 0보다 뭐하다? 크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결론적으로 A가 0일 때도 얘는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A가 0은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답이 되는 거야. 맞죠? 왜? 부등식이니까. 2차 부등식이면 당연히 오히려 반대로 뭐가 돼야 되겠어? A가 0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얘는 부등식이라는 말 때문에 A가 0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 차이가 뭐냐면 이제 뭐 범위를 구하라는 문제보다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 그러면 그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개수 차이가 몇 개가 나겠어? 한 개 차이가 나겠지. 그러니까 반드시 아무리 급하셔도 부등식, 방정식이 있을 때 2차라는 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A가 0일 때 주어진 부등식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 한다?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A가 0이 아닐 때 A가 0이 아니면 뭐하고 뭐밖에 없어? 양수하고 음수밖에 없겠지. 그런데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크려면 당연히 누구는 안 돼? 음수는 당연히 안 되는 거 우리가 알아. 왜? 유로블록이니까. 무조건 밑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a가 양수인 경우에만 따지면 되는 거고요. 양수인 경우에 판별식을 이렇게 0보다 커야 돼. 아래로 블록이니까. 알겠지? 그 다음에 판별식을 해서 판별식이 0보다 뭐 해야 된다? 작아야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여기서 해보니까 판별식이 0에서 4까지가 나와. 0에 4까지. 근데 우리가 아까 누구 구해놨어? A가 0인 거 구해놨지? 그럼 당연히 그 0을 여기다 뭐 해줘야 돼? 플러스 시켜줘야 되겠지. 그래서 범위가 뭐가 된다? 이게 범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지? 자, 두 번째 거 여러분이 해보시고요. 일로 한번 가볼게요. 594번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이 뭐가 되도록? 그러면 순호수가 된다라는 거는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지 얘들아? 얘가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돼? 어? 아니 얘들아 루트 안에 어떤 상황이 돼야 허수가 되는지 몰라요? 뭘 고민하고 뭘 이렇게 꾸먹꾸먹거리고 있어. 루트 안에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되겠지? 음수가 돼야 뭐가 되는 거야? 허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a 플러스 1x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x 빼기 1이 0보다 무조건 뭐 해야 돼? 작아야 돼. 어디에서? 모든 x에 대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맞죠?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당연히 이게가 a 더하기 1이 뭐가 돼야 됩니까? 얘가 0이라고 한번 해보자. 첫 번째.
a 더하기 1이 뭐일 때 얘들아? 0일 때. 그러면 얘가 0이야? 너도 0 되고 얘가 0, 얘도 0이지? 그럼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아 안 작아? 작죠? 그러니까 당연히 a 이퀄 누구는 가능하다? 마이너스 1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a 더하기 1이 양수가 될 수는 없죠. a 더하기 1이 음수가 돼야 돼서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 음수가 되는 거니까. 맞지? 결론적으로 판별식이 0보다 뭐 해야 되니까? 작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판별식이니까 자 D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4배의 A 더하기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지. 맞죠? 이것도 뭐 다 풀어서 하려고 하지 말고 A 플러스 1이 뭐니 얘들아? 공통인수잖아. 그러니까 A 플러스 1로 묶으면 A 플러스 1에다가 뭐 있어? 플러스 4 있지? A 플러스 뭡니까? 5.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치? 그러면 너는 끈끈작작이니까 아 마이너스 5에서부터 A가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근데 A가 마이너스 1인 상황 체크해놨으니까 누가 답이 돼야 돼?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조금만 여러분 보기 불편하게 한 게 이런 케이스야. 595번 문장 볼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뭐가 된다고 얘들아? 위에 풀던 문제가 똑같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가 잘 들어. 얘가 k 더하기 쭉 해가지고 얘가 뭐가 되면 되겠어 얘들아? 0보다 크거나 같아도 상관없죠? 같다라는 거는 얘가 0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루트형은 어차피 뭐니까? 0이니까 상관없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풀던 문제하고 무슨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야. 맞지? 그러면 당연히 k 플러스 1이 뭐인 거? 0인 거 체크하고 체크해보면 뭐 0, 0 되니까 당연히 5가 0보다 크나 왔다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니까는 k가 마이너스 1 가능해. 이해됐지? 그 다음에 판별식 써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2번에다가 별로 크게 쳐놔. 세종이 쳤어요? 보세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의 값이 뭐가 되면 된다고 얘들아? 그러면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일까? 다른 문제일까? 똑같은 문제입니까? 다른 문제입니까? 결국에 여기 있는 친구가 실수가 되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 있는 친구가 얘는 여기 있는 친구가 뭐였어 얘들아? 0이 되거나 양수가 되면 됐지? 그래 안 그래? 맞잖아? 근데 얘는 여기 있는 친구가 0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분모니까 안 되는 거야. 분모니까. 뭐니까 안 된다고? 분모니까. 분모는 0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모 자리에 이렇게 들어올 때는 얘가 반드시 0보다 뭐 해야 돼? 커야만이 되겠지.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여기는 1번 문제하고 비교해보면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지만 얘는 0보다 뭘로만? 크다로만 여러분이 뭐 하셔야 돼? 판단하셔서 해야 되니까 당연히 판별식에서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해석하면 되는 거고 얘는 판별식이 0보다 뭘로? 작 로만 해석을 하셔야 되겠지. 왜? 같아지면 안 되니까. 이해되죠?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 있는 친구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뭘 체크하셔야 되냐? 첫 번째 k 플러스 1이 0일 때 체크하시면 되고 두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이런 뜻이야. 알겠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얘가 0보다 뭐 해야 된다고? 크기만 해야 된다고. 알겠니? 체크해 볼 거 첫 번째 k 플러스 2가 0보다 큰지 체크하라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 뭐 없어지니까 당연히 되겠지. 얘는 4니까 가능하다. 두 번째는 뭐라고? 판별식이 2차 식이 0보다 커야 되니까 상황이 이런 상황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얘는 2차 식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판별식이 0보다 뭐 해야 돼? 작다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쵸? 그래서 모든 실수 나왔다고 해서 내가 실수가 되면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부모는 무조건 뭐가 들어갈 수가 없다? 0이 들어갈 수가 없다. 자, 7번 갑시다. 자, 2차 부등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간단하죠? 얘는 뭐라고? 그래프. 그래프가 X축보다 작지 않으면 되겠지. 작지 않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 크거나 같으면 되겠지. 이거를 못 알아듣는 거는 국어를 못하는 거예요. 수어라고 못하는 게 아니라, 다시 그래프가,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해석할 거야. 그래프가 X축보다 작아야 해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해가 뭐라고? 없다고. 그러니까 그래프가 X축보다 작은 게, 아래에 있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 이 얘기잖아. 그럼 그래프가 어디 있어야 돼? 위에 있거나 걸치는 것까지만 되겠지. 아래쪽에 있으면은 안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이런 식의 상황이 된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거에 뭐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해결해 버리시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그래프가 X축보다 작거나 작은 쪽에 존재하지 않아야 되니까 작은 쪽에 없어야 돼. 같은 것도 안 돼. 걸치면 안 돼. 그 얘기잖아. 그럼 큰 쪽에만 붕 모아 있으면 돼? 떠 있어야 되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은 붕 떠 있어야 되니까 X축하고 안 만나야 돼. 당연히 판별식이 0보다 뭐하다? 작다. 작다. 왜 커야 되냐? 시켜. 작다로 해결해야 되겠지? 이거 계속 헷갈려. 판별식보다 크면 근이 있는 거야, 예원아. 근이 있는 거는 X축하고 만나는 거야. 근데 이것도 고3들도 물어봐, 가끔씩. 그러니까 판별식보다 큰 거는 근이 있는 거니까 뭔가 막 답이 되려면 판별식보다 커야 된다라는 암암리에 그런 생각이 있다고, 정확하게 그래프의 X축과의 관계와 만나냐 안 만나냐를 가지고 근의 개수를 정확하게 인식하셔서 문제 푸셔야 됩니다. 이쪽은 쉬워요. 자, 빨리 넘어가시네. 해를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지금 K 빼기 2야. K 빼기 2니까 결국에는 뭐야? 양수인지 음수인지 뭔지 몰라. 그치? 근데 2차 부등식이래. 누구는 아니야? 0은 아니야. 그러니까 K가 2는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K가 2가 안 되니까 벌써 얘네들 다 날라갔다. 와, 답 이거 5번 하나다. 와, 대박 아니야? 그쵸? 맞잖아. 2차 부등식인데 선택지를 이따위로 써놓으면 참 바보네, 그쵸? 이렇게 써면 안 되겠지. 다르게 써야 되겠지. 어쨌든 2차 부등식이니까 2는 안 돼, 절대. 그러면 2가 아니어야 되고,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음수라면, 음수라면 어떻게 되지, 얘들아? 음수라면 0보다 클 때 해를 가지지 않을 수 있겠지. 아래쪽에 있으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K 빼기가 뭐라면, 양수라면, 양수라면 어떻게 되지? 양수라면 얘가 양수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X축이 어디 있든지 간에 X축보다 큰 쪽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프야. 첫 번째, K가 2보다 크다라는 거는 양수잖아. 그래 안 그래? 양수는 이렇게 된다고. 그럼 X축이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X축보다 위쪽에 있는 친구는 무조건 뭐 한다고 얘들아? 있을 수밖에 없고요. 있으면 그게 바로 해를 뭐 하는 거야? 가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절대 답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두 번째, K가 2보다 작아야 돼. 알겠지? 작아서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러면서 X축이 그러면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이렇게 있을 수가 있잖아. 맞지? 그러면 해를 가지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는 큰 것, 큰 쪽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까지는 가능하겠지.
같은 거는 가능하잖아. 맞습니까? 그래프가 0보다 큰 쪽에만 없으면 되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상황, 이런 두 가지 상황이 모아다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 있거나 같이 있는 것까지는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뭐 하겠어? 작거나 같다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갑시다. 2차 보등식이에요. 해가 단 한 개만 존재한다. 해가 단 한 개만 존재한다라는 게 뭐냐면, 얘는 지금 그래프야. X축이야. X축보다, 자, X축 이렇게 있어. 해가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하나만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뭐 한다는 얘기일까? X축에 붙어 있어야 돼. 그치? 접해야 돼. 작아야 되는 쪽에, 작거나 같은 쪽에 해가 하나 있다는 얘기는 여기 그래프가 없어야 되겠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맞죠? 그럼 판별식이 뭐가 되면 되겠습니까? 0이 되면 된다를 가지고 K값 뭐 할 수 있겠어? 구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두 번째, 이 친구가 해가 단 한 개만 존재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네. 해가 하나만 존재해야 돼. 지금 K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첫 번째, K가 0보다 클 때, 두 번째, 2차 보등식이니까 K가 0은 될 수가 없어요. K가 0보다 뭐 할 때? 작을 때로 나눠야 되겠지. K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그러면 X축이 있고요. 그래프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한 개만 존재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답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없겠지. 왜? 양수인 쪽에 무조건 해가 뭐하니까? 존재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작은 쪽에, 아 미안합니다, 여기서 돼야 되겠네요. 아, 작거나 같은 쪽에 한 개만 존재해야 되니까 여기에 없어야 되고요. 쏘리, 이렇게 되거나 작은 쪽에 이렇게 돼야 되는 거네. 이렇게 맞지? 그래프가 X축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서 해가 한 개만 존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없어야 되고 여기 딱 하나 이렇게 존재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판별식이 뭐가 된다고? 0. K가 0보다 뭐 할 때? 클 때.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올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등식이 해를 갖도록 하는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래. 실수 A의 범위니까 두 개로 일단 여러분 나누셔야 되겠지. 첫 번째, A가 0보다 클 때하고 두 번째, A가 0보다 작을 때로 한번 나눠보자. A가 0보다 크면 얘는 X축이니까 X축이 이렇게 있고요. 그냥 세 가지 그려보면 돼. 처음 헷갈리면 얘들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냥 그래. 그러면 그래프가 0보다 큰 케이스가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됐잖아. 무조건 해를 갔잖아. 모든 x값에 대한 게 아니야 지금 얘들아. 해만 가지면 돼. 그렇죠? 그러니까 세 가지 케이스가 모두 다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a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무조건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a가 0보다 작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될 건데 0보다 큰 게 있어야 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너는 돼, 안 돼? 안 되고, 너도 돼, 안 돼요? 안 돼. 0보다 큰 게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만 된다고, 너만. 그럼 A가 0보다 작을 때는 판별식이 0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되겠지. 왜? 근이 몇 개가 있어야 되니까?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됐나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겠네. 그래서 A가 0보다 작을 때 이게 해를 가지려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므로써 방금 설명했죠. 판별식을 했더니 이렇게 돼서 마3에서 3까지인데 나는 0보다 작은 쪽에 대해서 계산했기 때문에 이렇게 답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0보다 클 때는 무조건 답이 되고 0보다 작을 때는 이 범위에서만 답이 되니까 답은 0보다 크거나 또는 마3에서 0 사이일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fx가 2차고요. gx도 2차입니다. fx가 gx보다 뭐야 얘들아? 커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뭐 얘를 넘기든 얘를 넘기든 상관은 없어요. 알겠지? 근데 fx가 1차고 얘가 2차니까 얘가 넘어가서 판단하는 게 좀 유리하겠다. 그럼 넘어가면 얘는 0이 될 것이고 얘는 여기 gx에서 fx를 빼니까 2x제곱에서 x제곱 빼니까 뭐가 되죠? x제곱 여기서 얘를 빼 마이너스 ax인데 넘어오면 플러스 2ax지 플러스 뭐가 되겠니? ax 여기서 1 빼니까 플러스 a 더하기 뭐가 돼? 3 그러면 얘가 0보다 뭐가 나는 거야? 이런 얘기잖아. 그쵸? 해를 가져야 돼. 그래프가 0보다 작은 쪽에 해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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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야 되는데 너 돼 안 돼? 안 되죠? 작은 쪽에 해 없잖아. 너 안 되죠? 작은 쪽에 해 없잖아. 누구만 가능하다? 얘만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얘라는 거는 판별식이 근이 몇 개야? 두 개. 판별식이 0보다 뭐하다? 크다를 이용해서 여기에 문제를 뭐 하면 돼?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 문제 볼게요. 여기 문제 보시면 X에 대한 부등식 이거에 해가 존재하도록 실수 K의 범위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해서 부등식이야. 뭐라고 얘들아? 부등식. 2차 부등식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몇 개 판단해야 돼? 세 개 판단해야 돼. 첫 번째 K 플러스 1이 0보다 큰 경우 두 번째 K 플러스 1이 0인 경우 세 번째 K 플러스 1이 0보다 뭐한 경우? 작은 경우. 알겠죠? 그러면 K 플러스 1이 0보다 큰 경우야. 그러면 얘가 양수잖아. 양수. 그치? 그러니까는 뭐 판단해보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친구하고 얘니까 얘가 넘어오도록 한번 해보자. 알겠지? 이거를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요. 얘를 넘긴 다음에 판단하는 게 낫겠다. 어차피 X하고의 관계에서 판단해야 되니까. 알겠지? 넘어오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X제곱 입장에서 보면. 그럼 뭐가 되겠어 얘들아? KX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얘가 넘어오니까 뭐가 되니? KX 넘어오니까 플러스 K 빼기 2가 이거라고 보면 되겠네.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 K가 0보다 크다. 두 번째 K가 0이다. 세 번째 K가 0보다 작다로 판단하시면 되겠네. 자, K가 0보다 크다야. K가 0보다 크면은 얘가 양수잖아. 맞죠? 양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거나 이렇게밖에 안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얘가 0보다 X축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있어야 돼. 작거나 같은 쪽에는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너는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러면 이것만 가능하니까 판별식이 0보다 뭐 해야 돼? 크거나 같은 것까지는 가능하겠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K가 0이야. 0이면 0, 0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가 0보다 뭐 하다? 작다. 그럼 K 0 돼야 안 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K가 0보다 작으면 얘는 음수니까 음수 이렇게 그리시고요. X축, X축 이렇게 그리면 돼. 그러면 K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가 X축보다 작거나 같다에 있어 없어? 항상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항상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됐어? 그래서 여기 첫 번째에서는 판별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3분의 8이라는 답이 나올 수가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쉬었다. 자, 9번에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이거 알잖아 일단. 그치? 그러면은 얘를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쨌든 2차 함수니까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죠? x equal 1인 거 다 알고 있잖아. 그치? 근데 오 0 싸미. 자, 얘가 0이라면은 1 지나서 2, 3 이 정도 올라가겠지. 맞지? 그럼 자, 이게 0이고 이게 3이야. 보세요. 이 그래프가 그러니까 이 빨간색 그래프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빨간색 그래프가 제일 작은 값이 얼마죠? 여기겠지, 여기. 그러면 x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 1.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은 1 마이너스 2 더하기 a 빼기 2거니까 a 마이너스 5가 되겠어? 3이 되겠지. 그러면 이 제일 작은 친구가 그래프가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그래프 중에 제일 작은 a-3이 0보다 크거나 뭐하다면 같다면 나머지는 뭐 볼 것도 없겠지. 제일 작은 애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나머지 값들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뭐하다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 뭐 똑같은 문제니까 풀어보시고요. 이건 뭐 다 비슷해요. 뭐 특별할 게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마무리하세요. 자, 연립이차 부등식 한번 가보겠습니다. 연립이차 부등식은 연립 방정식은 우리가 조금 전에 했잖아, 그치? 지난 시간에 바로. 근데 그게 뭘로 바뀐 것 뿐이야? 부등식으로 이제 바뀐 것 뿐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오늘 시험 볼 때 연립 방정식 다 시험 봤지? 2차까지. 풀이법 다 똑같아. 뭐인 것 뿐이야? 부등식인 것 뿐이야. 그러니까 이제 범위만 여러분이 조금 잘 주의 깊게 판단해 주시면 된다. 뭐 없어요. 설명할게. 없어. 바로 문제잖아. 그치? 문제 풉시다. 자, 여기 볼게. 이거 한번 풀어봐라. 지금 그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이거를 풀라는 얘기는 얘들아 당연히 뭐 해야 돼? 인수분해 해야 되겠죠? 그럼 이거 인수분해하면 뭡니까? 2라고 4가 되는 거 알겠지? 그리고 작거나 같다니까 무슨 값이다? 4이값. 무슨 값? 작거나 같으면 4이값. 크다 또는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큰? 작자. 작은 거보다는 작고 큰 거보다는 뭐하고? 크고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는 x가 당연히 뭐가 되겠어? 1부터 어디까지? 4까지 되겠죠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식에서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얘는 2분의 1이고 얘는 2잖아. 그러면 큰, 작자. 알겠지? 이퀄이 없으니까 이퀄이 없다. 얘네를 나타내서 답 구하라. 뭐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응. 뭐 이렇게 하면은 이런 모양이 되겠지. 그치? 그럼 똑같이 여러분이 푸시면 돼요. 연정식보다는 연립부등식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왜? 범위 구하는 쪽에서 여러분이 조금은 어쨌든 방정식보다는 부등식을 조금 부담스러워 하긴 하지. 그치? 이쪽에서 문제 무조건 나와요. 자, 봅시다. 연립부등식에서 어쨌든 부등식에서 문제를 풀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 인수분해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된다고 얘들아? 인수분해가 반드시 돼야 돼요. 맞죠? 자, 그러면 이 친구 인수분해 어떻게 돼? 인수분해 할 때 뭐 그냥 이거 인수분해 해도 되지만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가지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두 근의 곱이 6이니까 뭐 3, 2 이렇게 하시면 되고 두 근의 합이 뭐니?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이렇게 가시면 이게 근이 되겠네 뭐. 그리고 x가 0보다 작으니까 무슨 값? 4이값. 그러면 얘는 그냥 마3에서 x는 뭐가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끝나겠네. 어쨌든 쌤은 그래. 어차피 여러분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최대한 좀 빠르고 편하게 쉽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 뭐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하면 되긴 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되니까? 직접적인 그냥 근이 돼버리니까. 알겠어?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특히 이런 거 있을 때 잘 봐. 이거 여러분 인수분해 하라 그러면 잘 못해요. 왜? 미지수가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하냐? 근과 계수의 관계로 하시면 됩니다. 뭘로 한다고? 두 근의 곱이 이거잖아. 그치? 그럼 두 근의 곱이 이거면 두 근은 뭐가 되겠어? k 더하기 4하고 k 빼기 4가 되겠지. 두 근의 합이 여기서 뭐야? 2k잖아. 두 개 더하니까 2k 돼야 안 돼? 되지. 그러면은 뭐 노하고 노가 바로 뭐란 얘기야? 근이란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k 더하기 4하고 k 빼기 4하고 누가 큽니까?
당연히 더하기 4가 크겠죠. 뺀 거보다는. 그리고 X축이 0보다 뭐해? 크잖아요. 그러니까 큰, 큰, 작, 작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맞아요? 이거 쌤이 말하는 거. 자, 그러니까 두 번째에서는 아, X는 작은 거. K 빼기 4보다는 작아야 되고 X는 누구보다? K 더하기 4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해가 뭐라고 얘들아?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와서 자 일단은 정확하게 근이 체크되어 있는 얘네부터 해결합시다.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치? 자 근이 없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되겠죠. 여기 있는 친구가 뭐가 되면 되겠어? 얘가 K 빼기 뭐가 되면 되겠어? 4가 되면 되겠지. 그럼 근이 없잖아. 그 다음에 여기에 얘가 이렇게 들어와서 K 더하기 뭐가 되면 돼요? 4가 되면 되겠지. 이러면 근이 없잖아. 그쵸? 자 그러면 여기 있는 K 빼기 4가 마이너스 3보다는 잘 들어 무조건 작아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K 더하기 4는 2보다는 무조건 뭐야 돼? 커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중요한 거는 뭐야? 항상 이 부등식에서는 이퀄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중요한 거야 이게. 알겠니? 여기 이퀄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들어가요? 안, 못 들어가요? 들어가도 돼요? 안 돼요? 이거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 지금부터.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여기 봐봐. 문제에 처음에 부등호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가 있어. 알겠니? 얘는 부등호 있잖아. 얘는 부등호 없잖아. 문제에 있는 부등호는 얘들아 뭘 말하냐면 내 출생이야. 내 출생. 내가 태어난 거야. 태어나 보니까 재벌주 태어날 수도 있고 태어나 보니까 그냥 평범하게 태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내가 받고 못 받고 못 받고 그러면 이퀄이 있는 거는 이퀄이 있는 거는 잘 들어. 이퀄이 있는 거는 내가 어디에 가든지 거기부터 내 땅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자리에 갔어. 그럼 1부터 내 거야. 2자리에 가면은 2부터 내 거야. 태어나 보니까 나는 그렇게 태어난 거야. 내가 가는 곳마다 내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이퀄이 없는 거는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일자리에 갔어. 그 일 내 거야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이것은 내 거 아니고 얘보다 뭐 상황에 따라 크거나 작은 게 내 거가 아닌 거야. 내가 서 있는 자리는 내 거가 아닌 거야. 알아들었니? 여기 봅시다. 이제 그러면 K-4는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 빵꾸 뚫리고 태어난 거야. 얘가 가는 곳에 그 자리는 K 빼기 4 것이 아니야. 이해됐죠? 자, 이 친구도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 빵꾸 뚫리게 태어났지?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지금 이 검은색은 마이너스 3을 근으로 가져 안 가져? 안 가져. 빵꾸 났잖아. 알겠지? 빵꾸 뚫린 애는 내가 어느 자리에 가든지 그 자리의 값이 내 거 아니라고, 내 해 아니라고.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 검은색 해는 빵꾸 뚫리게 태어났어. 마이너스 3자리에 있어. 그치? 근데 마이너스 3이 해가 돼 안 돼? 해가 안 된다는 얘기야. 해 아니라고.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해가 아니야. 걔는 해가 아니라고. 알겠지? 그러면 K-4가 이퀄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K 빼기 4가 마이너스 3자리에 간다는 뜻이 되겠지. 이퀄은 같다는 뜻이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오케이? 자, K 빼기 4가 마3자리 갔어. 그러면 여기 있는 지금 빨간색과 검은색은 해를 공유합니까? 공유하지 않습니까? 공유하지 않아요. 똑같은 마이너스 3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검은색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 나 해 안 가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빨간색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 마삼은 나 해 아니야. 그렇게 되는 거야. 공통해가 되려면 검은색도 내 해야. 빨간색도 내 거야. 그럴 때 뭐가 되는? 그럴 때 해가 되는 거야. 그럴 때. 알겠니? 근데 태어날 때 이렇게 빵꾸 뚫린 애들은 내가 서 있는 곳은 해가 아니라고. 결론적으로 K-4는
마이너스 3 자리에 와도 여기서는 해가 있어 없어? 없다 그런 얘기야. 해라는 거는 연립방정식이죠. 연립방정식의 해는 뭐야? 첫 번째 식의 해이면서 두 번째 식에서도 해가 돼야 돼. 그래야 뭐가 되는 거야? 해가 되는 거지. 알아듣겠니? 그러니까 k 빼기 4는 마이너스 3이 돼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야. 여기에서 자 마무리할게. 자 여기에서의 이퀄은 너네가 지금 그거를 이해 중2 때 헷갈리게 배워서 그래. 여기 있는 이퀄은 그 자리에 간다 안 간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는 얘는 여기 이퀄은 위치야 위치. 뭐라고? 해를 가진다 안 가진다가 아니야. 얘는 위치야 위치. 다시 뭐라고? 위치. 얘가 없다는 얘기는 k 빼기 4는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위치에만 있겠다 그런 뜻이라고. 얘가 들어가는 순간 k 빼기 4는 마이너스 3까지는 나는 갈 거야 그런 뜻이라고. 근데 얘는 태어날 때 빵꾸가 뚫려서 태어났기 때문에 마이너스 3자리에 가더라도 내 해라고 인정해 안 해? 안 한다고 태어날 때부터. 정리할게요. 처음에 문제가 주어져. 이 관계만 잘 여러분 이해하시면 부동식 헷갈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해 잘. 처음에 나에게 이렇게 주어진 거는 뭐야? 내가 태어난 거야 그냥. 내 탄생 기록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태어나면 내가 어느 자리에 가 있든 그 자리는 내 게 아니라고. 그 자리는 그 사이든지 그 바깥쪽이든지 그것만 내 거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이퀄을 가지고 태어나면 내가 서 있는 그곳부터 해서 바깥에든지 안쪽이든지가 내 거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여기 이퀄은 해하고 그 위치의 해를 갖는다 안 갖는다 하고 연관이 있는 거고 여기서의 이퀄은 k 빼기 4가 마이너스 3자리에 가겠다 안 가겠다 그거야. 위치야 위치. 결론적으로 자 빨간색이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3자리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빨간색도 내거 아니라고 그러고 검은색도 내거 아니라고 하니까 당연히 공통해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 당연히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넘어가니까 K는 뭐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답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어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가 되겠네. K 플러스 4가 이보다 큰 거는 무조건 알아. 항상 뭐가 문제냐? 여기는 이퀄이 문제인데 여기는 이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해를 가지겠다 안 가지겠다 뜻이 아니라고 내가 그 자리에 가겠다 안 가겠다 그 뜻이라고. 알겠니? 그러면 K 플러스 4가 이 자리에 가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퀄이 들어가면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검은색도 야 내 거 아니야 그러고 있는 판이고 빨간색도 내 거 아니야 그런 얘기잖아. 지금 둘 다 포크나 있으니까 어떻게 공통해가 되냐고.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공통해가 되려면 야 이거 내 건데 빨간색도 야 이거 내 건데 그래야 둘이 공통으로 뭐가 되는 거 공통재산이 되는 거 아니야. 알아듣겠니? 자 그래서 얘도 이퀄이 된다. 그래서 k 플러스 4가 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4 넘어가니까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와 이거에 합치니까는 k 답이 뭐가 되는 거야? k는 마이너스 2에서 1 이게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선생님 지금 여러분 머리에 살포시 올려놓은 거예요. 지금 이 생각을 오늘 바로 가셔가지고 밥 먹고 와서 이 문제 풀면서 내가 헷갈리는지 안 헷갈리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본인이. 알겠어? 꼭 기억해. 처음에 얘는 뭐라고? 내가 가고 있는 자리에 그 값을 갔냐 못 갔느냐의 문제라고. 여기 이퀄은. 여기서 내가 답을 구하는데 이퀄은 뭐라고? 내가 그 자리에 갈 건지 안 갈 건지 문제라고. 한 번만 더 해봐. 자 여기 봐. 여기 봐. 자 얘가 항상 해를 갖기 위한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래. 그러면 얘는
2하고 3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리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큰큰 작작을 적용을 시켜주면 x는 3보다 작거나 또는 x는 2보다 크다. 이게 우리가 찾는 해다 라고 보면 되겠어. 일단 이렇게. 알겠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게 내 거야. 마이너스 3은 내 거 아니야. 그 뜻이라고. 2보다 큰 게 내 거지 2는 내 거 아니야. 그 뜻이야 얘는. 알겠어? 그렇게 태어났다고 해. 태어날 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는 여러분 뭐 당연히 x-a는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죠? 그쵸? 절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1-1. 그 다음에 a 올려주면은 x라는 친구는 a 더하기 1, a 빼기 1, 이게 바로 뭐가 되겠어? 해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얘네가 항상 해를 가져야 돼. 그래서 수직선 그리시고요. 마삼, 2,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 있는 친구가 항상 해를 가지려면 잘 봐봐. 가장 간단한 거는 이렇게 돼서 해를 갖는 거잖아. 그치? 공통 부분이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얘는 막혀 있어. 이렇게 막혀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a-1이고 여기가 a 더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는 어떤 케이스도 가능하겠어? 뭐 이런 케이스도 가능하겠지. 이런 케이스도. 여기 없어졌냐? 여기가 a 빼기 1이고 여기가 a 더하기 1이면 되겠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빨간색 케이스나 파란색 케이스면 뭐가 되는 거야? 답이 있는 거야. 자, 이제 여러분이 알아들었나 한번 볼게요. 그럼 이 빨간색에서 누굴 따지면 되겠어, 얘들아? a 플러스 1을 따져야 돼? a 빼기 1을 따져야 돼? a 빼기 1을 따져야 되겠지. 뭐 얘 따져도 상관없고요. 얘 따집시다, 그러면. 얘가 점점 이렇게 들어와. 알겠지? 근데 얘가 점점 들어오는 상관없이 여기 있는 친구가 얘를 벗어나느냐 안 벗어나느냐 문제잖아. 그러면 a 빼기 1이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되는 걸 알겠지? 다시 a 빼기 1이 마산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돼. 그치? 그러면 작다라는 거는 오케이 알겠어. 작아야 된대. 그러면 같아지면 어떨까? 같아지면 어때요? 같아진다는 뜻이 무슨 뜻이야? a-1이 마이너스 3자리에 가겠다 그 뜻이라고. 이 같다라는 게 해를 갖고 안 갖고가 아니라고. 알겠어? 여기서 내가 답을 구할 때 이거는 위치라고. 위치. 얘가 쭉 이렇게 움직여서 빨간색이 움직여서 마삼자리에 내가 딱 도착하겠다 그 뜻이야. 빨간 자리 도착하면 얘가 이렇게 돼요. 요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지. 아니 뭔 소리야.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면은 공통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겠어야지. 자, 이 검은색에는 어떻게 태어났다고 얘들아? 태어날 때 마이너스 3은 내 거 아니야.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게 내 거야. 그렇게 태어났다고. 빨간색은 내가 있는 곳부터 내 거야. 그 얘기라고. 그러면 내가 지금 마삼자리 왔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마이너스 3은 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 검은색은 마삼꺼 내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빨간색은 마삼꺼는 내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럼 해가 돼야 안 돼요? 해가 안 된다고. 해가 되려면 둘 다 내 거야 라고 할 때 해가 되는 거라고. 공통해를 구하는 거니까. 검은색도 내 거야. 빨간색도 내 거야. 그렇게 얘기할 때 그게 해라고. 그게 둘 다 서로 자기 거라고 할 때가 해라고. 그러니까는 이꼴 돼요 안 돼요? 이꼴 되겠죠?
잘 복습하세요. 여기 이퀄은 뭐라고? 얘들 이퀄은 뭐라고? A 빼기 1이 마삼자리 가겠다는 뜻이라고. 아, 해를 가져야 되는구나. 미안합니다. 해를 가져야 되니까 A 빼기 1이 마삼자리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마삼자리 가는 순간 해가 없어지니까. 그치? A 빼기 1이 마삼자리 가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고, 이런 모양이 되면, 검은색은, 야, 마삼은 내거 아니고, 그 작은 것이 내 거야 라고 하고 있는데, 얘는 마삼부터 여기까지가 내 거야 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해가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혹시 이런 생각 하시는 친구가 있어서 미리 얘기하는데, 선생님, 얘가 마삼자리 가면 얘가 여기 있지 않고, 얘보다 이렇게 더 멀리 이렇게 갈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 생각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얘는 a 빼기 1이고 얘는 a 더하기 1이잖아. 그럼 얘네는 구간이 얼만큼이야? 2야, 2. a라는 어떤 점이 있으면 거기서 1 빼고 1 더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얘네가 이렇게 어떻게 움직이든지 간에 얘네는 무조건 얼만큼만 움직여? 최대 2밖에 안 움직여, 2밖에. 2라는 만큼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2가. 알겠니? 근데 얘는 마삼이고 얘는 2잖아. 여기는 벌써 얼만큼이야? 5야, 5. 그러니까는 얘가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간다는 게 말이 되는데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이렇게밖에 안 돼. 근데 이렇게 되면 근이 없으니까 이 문제에서는 해를 갖기 위한 A의 범위 구하는 거니까 이게 안 된다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a-1이 마3보다 작아야 되니까 a는 마2까지만 뭐한 거야? 가능하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가 되겠다. 얘가 나와버리면 안 되잖아. 나와버리면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a 플러스 1이 2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돼. 그런데 같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지. 같아버리면 여기 있는 이 검은색이 파란색이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이렇게 되면 당연히 해가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는 갖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a 플러스 1은 2보다 뭐 해야 돼? 크기만 해야 되고 a는 누구보다 커야 돼? 1보다 커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A는 1보다 커야 되니까 이런 답이 뭐할 수가 있어? 나올 수가 있고요. 여기는 어쨌든 여기 1번, 2번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야 뒤에 있는 이제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문제들에서 이퀄이 붙지 안 붙지가 안 헷갈려. 알겠니? 일단은 이 친구는 X라는 거는 이렇게 될 것이고 2라고 3인데 합이 얼마야? 2잖아. 부반대니까. 요렇게 되니까, 아,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위에 거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다. 그치? 그 다음에 아래 거는, 2하고 A야. 근데 크거나 같다니까,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누가 큰지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나눠야 돼. 고등수학이 항상 이래요. 중학교 수학은 이렇게 연립을 나와도 A가 E보다 크다. 이렇게 조건이 주어져서 한 가지 경우만 딱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고등은 그게 아니고, 이런 경우 네가 생각해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A가 E보다 클 때, 두 번째, 당연히 뭐할 때도 있겠어? 같을 때도 있겠고, A가 E하고 이렇게 될때 있겠지. 항상 세 가지야. 그쵸? 하나의 실수가 나오면 양수냐, 0이냐, 음수냐 따지는 거고, 두 가지 실수가 나오면 네가 크냐 같으냐 작냐 당연히 이 얘기 하는 거야. 이 얘기 이렇게 나눠서 문제 풀어라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A가 E보다 크면 당연히 E가 작다는 얘기니까 여기서는 A는 뭐가 되겠어? X는 이것 또는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돼요? 그러면 쫙 그려주시고 여기가 마 1이고 얘가 3이야. 그 다음에 이 친구 되고요. 태어날 때 나는 이렇게 태어난 거야,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얘는 x가 누구보다 2보다 작다니까 2가 여기 있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어, 얘는 안 태어날 이건데.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맞죠? 2보다 작거나 a보다 크다. 그 생각을 해봐. 해가 2에서 3까지잖아. 그치? 그러면 요렇게 가잖아. 그러면 여기가 무조건 내 생각과는 다르게 뭐가 될 수밖에 없어? 해가 될 수밖에 없겠지. 해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케이스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과감하게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네. 알겠지? 이해됩니까? 어, 해가 이거밖에 안 돼. 근데 얘가 이렇게 2보다 작아야 되니까 무조건 갈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무조건 해가 될 거 아니야. A하고 상관없이. 그치? 안 되는 거야. 자, A가 만약에 2야. A가 2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는 A가 2니까 어? 그러면 X는 2보다 크거나 X는 A보다 작던데 똑같이 얘가 2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2라는 값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2면 이렇게 된다고. 요렇게나 이렇게가 된다는 얘기잖아. A가 2면 참고적으로 얘들아 부등식에서는 이렇게 같아지는 케이스는 문제가 거의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여러분 체크 안 해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체크해보시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답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면 X는 A보다 작거나 X는 누구보다 크거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2가 일단 먼저 여기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쪽 답이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이게 바로 이 친구잖아. 그러면 A는 어디 있어야 돼? A는? 여긴가에 A가 이렇게 있으면 가장 뭐 하겠어? 가장 안정적이겠지. 여기서는 해가 안 나오고 여기서만 해가 나오는데 그럼 그게 2A니까.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따지면 된다고. 그럼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는 되겠어.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는 알겠어. 그러면 이퀄이 되느냐라는 얘기는 이퀄이 되느냐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이 A가 마이너스 1자리에 이렇게 나 가도 돼? 이 얘기라고. 나 가도 돼? 이 얘기라고. 가도 돼요? 안 돼요? 가도 돼요. 여기서는 근이 안 나오니까.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돼도 근이 나와 안 나와? 근이 안 나오잖아. 근이 나오려면 검은색도 칠해져야 되고 빨간색도 칠해져. 둘 다 칠해져 있을 때만 뭐가 나오는 거야? 둘 다 여기 됐고 어? 여기 내 건데? 그러니까 둘이 해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얘는 사이 좋잖아. 검은색은 내 거라고 하는데 빨간색은 내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싸울 일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A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1자리에 뭐라고 얘들아? 가도 된다 이 얘기라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해를 포함한다 안 포함한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좀 꼭 좀 복습해 보시고 이 영상이 지금 1시 58분 정도거든. 그 언저리에 있어. 그러니까는 조금 헷갈린다는 친구들은 차원이 다시 들어보면서 꼭 이 문제부터 먼저 복습하세요. 딱 짚고 넘어가지 안 그러면 얘들아 부동식 나올 때마다 신경 쓰이고 짜증나.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리고 이렇단 말이야. 이게 뭐야? 컨디션에 따라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틀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 항상 맞아야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치? 그래서 얘는 갔다가 돼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답이 어딨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를 얘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문제만 좀 더 풀어보고 사실 오늘 이거 부등식 좀 마무리 지으려고 그랬는데 아까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609번 한 문제만 좀 더 풀고 한번 갑시다. 자, 얘 2차 함수 2차 부등식이고 얘도 2차 부등식인데 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대. 이렇게 굉장히 독특한 경우죠. 보통은 이게 범위이니까 그치? 딱 이게 하나가 나왔네.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얘들아
얘는 크거나 같다야. 얘는 작거나 같다, 그치? 1, 3, 4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서부터 이만큼 이게 지금 해거든. 어떻게 됐을 때 이렇게 해가 될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얘들아 이게 해가 된다는 얘기는 잘 들어봐. 이게 해가 된다는 얘기는 이 작은 쪽 입장에서 보면 1, 3, 4를 모두 뭐하고 있어야 될까? 포함해야 될까? 포함 안 해도 될까? 해야 되겠지. 얘들아 여기 있는 1에서부터 3까지 이 4는 해잖아. 해. 해가 뭐야? 태양입니까? 썬입니까? 아니잖아. 해는 이게 연립부등식이잖아. 그치? 연립부등식의 해는 뭐야? 네 거도 되고 내 거도 돼야 그게 해라고. 연립은. 알겠어? 그러면 1, 3, 4라는 거는 얘 거도 되고 누구 거도 되고 얘 거도 돼야 된다고. 항상 작거나 같다를 먼저 판단하는 거야. 그럼 작거나 같다에 1, 3, 4가 모두 들어가 있어야 돼? 안 들어가 있어도 돼? 들어가 있어야 되겠지. 여기 1, 3, 4가 들어가 있고, 그치? 얘가 적당하게 이제 뭐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해를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말 이해되니? 결론적으로 이거의 근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성혜야, 뭐가 돼야 돼? 1하고 4가 근이란 얘기야. 누가고 누가? 일사각근, 일사각근, 일사가. 자, 볼게. 배고프다. 배고프다. 자, 이렇게 CD가 이렇게 돼, 이렇게. 얘가. 이거의 근이 뭐라고? 2라고 뭐가 돼야 된다고? 4. 일사니까 당연히 C는 뭐가 되는 거니? C는 마이너스 5가 되고요. D는 뭐가 되는 거야? 4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그럼 AB는 어떻게 되냐? 야 여기서 어떻게 펼쳐져야 이런 것만 딱 생기냐 그 얘기야. 어떻게 펼쳐져야 3이 일단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나가 펼쳐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나가 펼쳐지면 되겠지. 맞아요? 이렇게 펼쳐지면 공통 부분이 얘하고 얘만 공통 부분이 되잖아. 그래서 이러한 해가 뭐 할 수 있어? 나올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상황이 이해됩니까? 돼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방금 푼 거는 원칙대로 푼 거예요. 그쵸? 원칙대로 푸는 거는 언제 공부하는 거야? 처음 공부할 때는 원칙대로 풀어야 돼. 그쵸? 항상 시험 때 어떻게 풀어야 돼? 좀 쉽게 풀어야 돼. 쉽게 쉽게 푼다라는 게 뭔지 한번 잘 보고 봐봐. 여기 있는 1, 3, 4는 잘 들어. 여기 있는 1, 3, 4는 어디서 나올 수 있는 애야? 여기서 두 개 나오고 여기서 몇 개 나와? 두 개 나오겠지. 근으로. 그쵸? 여기서 1, 3, 4라는 게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하나는 1, 4, 하나는 3, 4 이렇게. 그렇게 나와야만이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 지금 뭔 말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된 이런 값들은 이 기준되는 값들은 근이야, 근 결국에는. 그래서 근이 돼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니까. 그러면 일단 이 검은색으로 내가 여기서 1사가 나온다고 내가 알았다. 1사가 나온다는 거. 그치? 1사가 나온다는 거 알았으면 하나 여기서 하나 3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당연히 근이 돼야 되겠지. 여기서 1사 책임졌지. 그럼 여기서 책임지지 않은 3은 얘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근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 고민해 보시지 말고요. 1사가 얘네가 책임졌네? 그러면 이 3은 책임지지 않았잖아 얘가. 그럼 얘가 무조건 하나는 뭐 해야 돼? 책임져야 돼.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갈지 여러분이 고민해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야 여기 뭐가 나올 수가 있어? 이런 답이 나올 거니까. 얘가 이렇게 가면은 답이 안 될 거 아니야. 3, 4가 답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 당연히 답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갔으면 얘는 큰큰작작이니까 나머지 하나는 아, 얘밖에 더 있겠냐고. 어차피 가져간 애가 얘밖에 없잖아. 그치? 얘는 큰큰작작이잖아. 근데 얘가 작다란 얘기잖아. 그럼 얘보다 큰 거는 이거 뭐밖에 하나밖에 없잖아. 그렇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시면 아 3, 4가 이거에 뭐라는 거 알 수 있어? 근이라는 거를 조금 더 쉽게 판단할 수가 있다. 그럼 A는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A가 합이니까 마칠이 되겠죠. B는 뭐가 되겠습니까? 곱이니까 12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이렇게 얘네가 마이너스 1이고 얘네가 5니까 답은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좀 더 우리가 고민해 볼게. 여기 있는 1, 3, 4는 이 두 개보다 근이다. 그런데 당연히 누굴 가지고 먼저 판단한다? 작거나 갔다가 무조건 판단해야지. 작거나 갔다가 1, 3, 4를 무조건 뭐 해야 돼? 당연히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공통근이 되니까. 맞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가 여기 있는 친구가 3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얘가 가지고 가야 된다고. 3은 얘를 누가 책임져? 얘가 책임져야지. 그럼 3이 일로 가냐 일로 가냐 차이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일로 가야 뭐가 되는 거야? 답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건 이쪽으로 가는 거는 작자 큰큰이니까 3보다 큰 친구 얘가 이렇게 될 수밖에는 없다 이거 말한 거라고. 알겠지? 고생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